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탐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 줌 렌즈인데요. 이 렌즈의 특징은 28mm라는 광각의 화각부터 200mm라는 망원의 화각까지 전부 이 렌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썬포토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는 영상이지만 제가 실제로 며칠 써보니까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뭐 탐론에서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리뷰해달라고 했고 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뭐 그렇게 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영상을 먼저 위주로 하는 사람이고 사진은 부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이 렌즈를 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여자친구랑 사진 촬영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의 결과물도 보여드리면서 렌즈를 딱 하나만 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많이 간다 여러 화각을 원하고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냥 데일리 렌즈 그렇게 쓰실 분들한테 진짜 강추를 합니다.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기능에 앞서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카메라에 이렇게 딱 마운트 했을 때 멋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렌즈는 소니 풀프레임 전용 렌즈이고요. 지금 제 바디는 소니의 A7 마크3 입니다. 우선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렌즈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소니의 GM 렌즈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있어요. 약간 장비병이라고 하죠. 약간 깔맞춤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드파티 렌즈는 지금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서드파티 렌즈를 소니 바디에 마운트 했음에도 굉장히 디자인이 어울려요. 괜찮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딱히 이게 서드파티라고 그렇게 막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아주 잘 빠졌습니다. 일단 풀프레임 바디에 마운트 했을 때 디자인은 합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크롭 바디에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소니의 알파 6400입니다. 자 이번엔 소니의 알파 6400 크롭 렌즈에 마운트 했을 때 윗모습입니다. 그 후드도 이렇게 펴놨고요. 옆에서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딱 찍으려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알파 6400에 마운트 했을 때도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와우! 자 이번에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렌즈 윗면에 보시면 28mm, 35mm, 그리고 50mm, 70mm, 100mm, 135mm, 200mm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락 버튼은 이렇게 딱 락을 걸게 되면 이렇게 줌이 안 움직이는 락을 거는 장치이고요. 이 락 버튼은 28mm일 때만 이렇게 락이 걸리고 뭐 200mm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락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게 이너 줌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줌을 당겼을 때 이렇게 경통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경통이 1단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1단 여기 2단 이렇게 총 두 단계를 걸쳐 가지고 이렇게 경통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보셨다시피 이 앞쪽에 있는 게 줌링 이렇게 줌을 했다가 당겼다가 하는 그런 줌링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초점링 수동 초점으로 하실 때는 이 초점링을 이용해서 초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안이 천처리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mm까지 망원으로 줌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28mm라는 광각의 화각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후드의 모양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조리개 수치는 f2.8부터 f5.6까지 가변 조리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광각인 28mm일 때 f2.8이고요 최대 망원인 200mm일 때 f5.6까지 이렇게 조리개가 변하게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제가 이 탐론 28-200 렌즈를 받고 제일 먼저 놀랐던 게 사이즈랑 무게예요. 저는 이게 200mm까지 망원으로 줌이 된다고 하길래 사이즈가 굉장히 클 줄 알았어요. 부피도 굉장히 크고 받기 전에는 그 정도 사이즈를 생각했거든요. 대포 렌즈 아시죠? 이따만한 거 그 정도 사이즈를 예상했는데 이거 받아보니까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작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렌즈 사이즈가 제 손바닥보다 작아요. 부피도 제 손바닥보다 작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게
가벼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가지고 한번 스펙을 살펴보니까 이거 무게가 575g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그리고 필터 구경이 67mm로 좀 작은 구경으로 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구매하셨을 때 필터를 끼운다거나 ND 필터를 끼우실 때? 아니 추가 그런 거 구매하실 때 이 직경이 작다 보니까 저렴한 그런 필터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다가 진짜 놀란 게 또 있는데 바로 최소 초점거리 그리고 AF 속도 그리고 조용한 AF 모터 요거는 제가 바로 다음 파트에 기능편에서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진 이 정도 거리에서 초점이 잡혀요. 지금 화각은 200mm고요. 200mm에서 최소 초점 거리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mm에서 최소 초점 거리를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얼마나 미쳤네. 봤어요? 28mm에서 최소 추정 거리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찍혀요. 와, 그 이 정도거든요. 여기서 초점이 잡힌다니까요. 자, 지금은 동영상에서 28mm 화각이고요. 이거를 이제 200mm까지 당겨 보겠습니다. 이야, 저희 집 강아지 킁킁이를 이렇게 가까이 찍을 수 있어요. 킁아, 이게 200mm고 요게 28mm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셀카 찍을 때 28mm의 화각은 요 정도로 얼굴이 나와요. M3 같은 경우에는 그 셀피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있고요. 28mm도 나름 셀카도 괜찮게 나오죠. 자, 지금부터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28mm. 요게 200mm로 당겼을 때 사진입니다. 자, 이제 사진으로 화각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인물하고 배경하고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었고요. 35mm는 제 기준에서는 인물하고 배경하고 밸런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 이제 50mm부터 슬슬 망원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죠. 75mm까지 오게 되니까 확실히 아웃포커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100mm부터는 배경 압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인물에 집중이 되고 있죠. 지금 135mm까지 왔는데 화질 저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렌즈의 최대 망원인 200mm입니다. 이제 다른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 저 멀리서 풍선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디 웨딩 업체에서 이렇게 날린 것 같은데 딱 보자마자 200mm로 땡겨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풍선 나왔어? 약간 거리 아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 200mm로 땡겨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 결과물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28mm 최대 광각으로 찍어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0mm 최대 망원으로 당겨 가지고 촬영을 해 봤어요. 방금 저 거리를 이만큼 당겨 가지고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렌즈가 28mm부터 200mm까지 정말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촬영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냥 뭐 방향 앵글만 바꾸고 화각은 렌즈로 이렇게 슉슉. 지금부터는 저 공원을 벗어나서 주변에 예쁜 카페도 들렸었고 또 월미도도 갔었거든요.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짧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제 슬슬 이 렌즈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정말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하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요 며칠 써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한테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예산이 100만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약 판매로 82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약 판매 기간이 6월 28일까지인데 배송이 6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마 예약 판매 기간이 끝나면은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딱 렌즈가 하나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렌즈 하나가 광각의 화각부터 망원의 화각까지 다양한 화각들을 이렇게 커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피도 작고 가볍고 뭐 여러모로 렌즈 하나로 전천후로 모든 상황에서 쓰고 싶다 하면은 정말 이 렌즈 지금 탕론에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이제 짐벌에 올려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 렌즈 하나만 필요하다, 그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탐론의 28200 렌즈 저는 추천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봬요. 안녕.